죽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예. 진짜 궁금하네. 죽이 뭐가 더 특별할까? 엄청 궁금하네. 제가 저기서 직접 아까 저으면서 봤잖아요. 근데 네. 그 동안 사람 먹었던 그 죽이랑 솔직히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비주얼이 와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맛은 어떤지 그냥 더 궁금해져요. 그렇죠. 맛이. 네. 맛이. 네. 더 맛. 무슨 맛이에요? 완전 설레는 표정. 이거다라고 나왔어요. 끄덕이셨어. 이거다. 오케이. 자. 여기서 이제 전보 아까 치면 우리가 네. 네. 아. 생전복이죠 그거 지금 네. 생전복 그러면 넣겠습니다 이게 오. 들어가면 또 틀려져요 맛이 아. 와. 와 많이 들어간다 네. 이건 굳이 쌀만 살 필요는 없죠 여기서 다 우러나요 많이 들어간다 자 여기에 우리가 아까 치면 말했듯이 참기름 어, 좀 넉넉히 들어간다. 그 처음에 조금밖에 안. 참기름은 처음에 할 때 위로 많이 들어가요. 네. 근데 많이 안 넣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왜 참기름을 넣는지 아세요? 전복죽에? 참기름 네. 왜 넣어요? 왜 참기름을 넣어요? 자, 이 전복죽이 단백질이에요. 네. 참깨가 이런 게 들어가면은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가 나온대요. 아~ 그래서 참기름을 더 많이 넣고 참깨도 뿌리는 이유예요. 아~ 궁합이 맞네. 야. 오, 진짜 오, 웬일이야. 오, 이거 너무 귀하다. 색깔도 너무 예뻐요. 너무 진짜. 와, 와 저거 한 그릇 먹으면 진짜, 진짜. 저 보양식이다, 진짜. 몇 년, 몇 년 될 것 같아요. 여기서. 김이다, 김. 우리 또 유명하잖아. 그 전복의 먹이잖아요. 네. 네네네. 그걸 구워서 봉지에 넣고 으깨요. 아. 그러면 여기 올려서 먹으면은 더 고소합니다. 아, 고명으로? 고명으로 구운 김을 으깨서? 그렇지. 자, 이거를 으깨도 되고 칼이 잘 들면 쓸어도 돼요. 근데 저는 오늘 으깨겠습니다. 아, 근데 불붙은 김 냄새 너무 좋다. 어, 나도 그 생각. 네. 고소하네요.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자, 아우 냄새 좋다. 아, 볶은 김 냄새 좋겠다. 아~ 불향 나는 김. 아~ 그 완도김이죠, 그 김도? 완도예요. 아~ 다니쉬 올라갑니다. 아,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쁘다. 아~ 아~ 자, 이렇게 해서 청아대 비법으로 만든 전복 초무침과 전복 내장죽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아~ 전복! 너무 고통스러웠어요, 진짜. 잠깐만요, 지금 레시피 나갑니다, 여러분. 사진 찍을 준비하세요. 레시피 공개합니다. 레시피! Wow.